네,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세 명이 보합권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은 상승장, 한 명은 하락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디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시면서 2차전지, 은행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덕산, 테코피아 등 OLED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LG이노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SK하이닉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오늘 장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 간밤에 어떤 이벤트나 봤을 때도 지난주 후반에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본다고 하더라도 종목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장세를 이어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큰 폭의 시장 상승도 아니고요. 혼조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런 국제적 러시아 쪽 이런 국제적 리스크보다는 이제 인플레 더욱더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호재성 재료보다는 약재성 재료에 더 민감한 반응을 지금 보이는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보합이라고 하지만은 이 어떤 제한적 등락 속에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이 한마디로 오늘 증시가 상승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매물 소화 과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도 있겠지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도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어떤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금리의 추가 급등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같은 경우에도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어떤 시장을 좀 제한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3월에 우리나라 한국 수출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이나 고용 지표도 발표되고 또 이제 마이크론 2분기 가이던스가 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 봤을 때는 이 경제 지표 또 이제 기업들마다 발표되는 그런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시장이 움직인다는 부분보다도 이 개별 종목으로의 그런 수급 부분이 더욱더 이제 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더욱더 이제 개별 종목 장세로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접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는 혼조세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좀 우리 코스피 지수는 아무래도 박스권 장세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당분간은 사실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시장의 우려감이 남아있죠. 금리 인상 우려감도 남아있고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우려감도 남아있습니다. 우려감이 희석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우려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을 여기서 더 위로 올리기에는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또 밑으로 팔기에는 좀 아까운 그런 시장으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사실 또 괜찮게 나오는 종목들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이 박스권을 잘 어떻게 보면 좀 지켜주고 있는 이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 위주로 이런 섹터들 위주로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순환매 시기가 얼추 마무리되어가는 국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종목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 이 종목 장세의 이 종목 안에는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자가 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확실히 좀 좋아지는 지금 시장의 화두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가격이 매우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원재료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제품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 이 올라가는 가격을 회사에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제품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지켜줄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감내할 수 있는 이런 이 기업들 위주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가격이 주가가 좀 싼 이런 종목들 중에서 흑자가 나는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이런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종목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차장님. 네, 뭐 대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지난 3월 14일이었죠. 전체 주주가 바뀌는 부분을 좀 공시를 했는데 우선 지금 그 세신 컨소시엄으로 지금 변경이 최대 주주가 좀 됐습니다. 우선 투자 전문회사인 세신과 세신의 관계회사인 서울리거의 그 어떤 또 여기에 기타 재무적 투자자 정도 구성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세신의 같은 경우는 실제 창업자죠. 홍성범 성형외과 전문의가 100% 수용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어떤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뭐 기존의 어떤 임플란트에 대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어떤 노하우나 어떤 기술 제휴 그리고 판매망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마디로 이제 신규 고객망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 추가적인 어떤 매출이나 여러 가지 이 추정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우리나라 어떤 네트워크 어떤 그 계약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어떤 계약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 여건이 좋아지면서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해외 쪽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이란 쪽에서의 이 제재에 대한 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호가 과거에 이 이란 쪽에서의 수출 규모를 감안하면은 매출 규모가 그 해외 쪽에서 이란 부분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이 DO에 대한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매출의 성장률에서 플러스 알파의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 지금 현재 어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5만 원 이상을 꾸준히 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디오를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오늘 임플란트 업체 디오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네, 2차전지 업체들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중에 셀 업체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대표되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말씀을 드리자면 2차전지 셀 업체들의 1분기는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는 좀 관심을 많이 받는 1분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온전히 맞이하는 첫 번째 분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원재료 가격 자체들, 이 희소 금속들이라 그러죠. 이 금속들의 가격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기 전에도 많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더 많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재 업체들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셀 업체들 가격 인상을 하고 싶죠. 그런데 이 안에서 또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안 했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양 사이에 좀 끼어있는 이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버린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안에서 가격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구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격의 하락을 좀 더 강하게 만드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 셀 업체들에 대한 실적 들이 1분기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더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예상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주가가 점차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이 조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이 업체들, 셀 업체들이 가격 인상도 어느 정도 이뤄냈고요. 이 안에서 이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는 이 노하우까지 개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첫 번째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은행 업종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5월과 6월 달 50BP 인상에 대한 부분이 뭐 50%가 넘어갔죠. 가능성이 좀 한 60% 정도로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된다라면 안 그래도 지금 예대 마진이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은행 만들어진 뭐 거의 역대급의 수준의 예대 마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순이익단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은행 업종의 예대 마진이 50% 이상의 이익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라면 은행 업종들 22년도 굉장히 이익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익이 좋아진
늘어난다. 그렇게 본다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은행들, 배당들 뭐 계속 이 좋은 뉴스들 나오고 있죠.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외국인들의 수급도 많이 당길 수 있는 요인입니다. 두 섹터, 2차전지와 은행 모두 이 이익단이 좋아진다는 부분들, 인플레이션과 상관없이 이익이 좋아진다는 부분들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와 은행 업종 관심 업종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